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림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출제 유형 1번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요, H21부터 I2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작업을 하실 건데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가장 왼쪽에 클립보드라고 있습니다. 클립보드의 오른쪽에 복사란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복사 도구 한번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이 깜빡깜빡합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을 위치 B2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홈에 클립보드에 가시면요. 붙여넣기라고 있고요. 그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라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가 그림으로 하나의 개체 그림으로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B18셀부터 F19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F2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림 형식으로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부터 일본에 해당한 데이터 D12부터 L15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 클릭하신 다음 B6셀을 클릭하시고 붙여넣기에 그림 형식으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네, 이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아래쪽에 작성된 데이터를 하나의 그림 개체로 붙여넣은 작업이 처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 결과 시트와 한번 비교하셔서요. 맞게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림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작성된 표를 가지고 그림으로 아래쪽에 붙여넣고자 합니다. 먼저 A2부터 B3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B15셀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붙여넣기에 그림 형식으로, 그 다음 그림으로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C6부터 F7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 클릭하신 다음에요. D15셀을 선택합니다. 붙여넣기에 그림 형식의 그림으로 붙여넣기. 다시 G10부터 J13을 선택하시고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붙여넣을 위치 A19셀 선택하셔서요. 그림 형식으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예제 보셨고요. 다음은 그림 3번 예제 가겠습니다. 그림 3번 예제에서는 오른쪽에 작성된 결제란이 있습니다. H16부터 L17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앞에서 하셨던 작업처럼 홈의 클립보드에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D4셀에 가셔서요. 우리 붙여넣기에 가셔서요. 그림 형식으로 그 다음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에서는 문제에서 복사한 다음에 D4셀에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기 앞에와 지금의 차이점은요.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게 되면 오른쪽에 결제란에 작성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면 그림으로 붙여넣었던 데이터도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붙여넣겠다라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그림 붙여넣기 살펴보셨습니다.